와, 미쳤다. 야, 엄청 많이 샀네? 햄버거 총몇 개야, 지금? 햄버거는 3개. 3개야? 네. 형거 2개. 너왜 단품 안 샀어? 저 단품 말고 저거는 다른 거 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세트 하나, 단품 하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먹잖아. 네, 형 세트 하나, 단품 하나, 맥너겟. 그렇게 해서 사이드 들어갔잖아요. 너는 왜 세트 하나, 단품 하나 안 했어? 좀 세트 하나, 사이드 하나 있기 때문에. 사이드 뭔데? 맥윙이라고 있습니다. 맥윙? 예, 하나 드셔보시죠. 일부러 두 조각 들고 왔습니다. 맥윙은 뭐야? 닭다리, 닭다리. 아, 닭다리야? 에휴. 안 먹어봐가지고 금방 먹는다. 1만 거 같은데요? 요즘 식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프렌치 후라이 달라 그러면은 그 옛날에 급식실에서 나오던 거 번개 감자 알죠? 지그재그 감자 그 냉동 그거 주는 햄버거 집도 있는데 맥도날드 그래도 근본이다. 아, 진짜 최고의 회사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22,400원밖에 안 나왔어요. 대박 아니에요? 맞죠? 최고의 버거 프랜차이즈 회사는 맥도날드라고 생각합니다. 온도 체크해줘. 온도 체크가 뭐야? 무슨 온도 체크? 햄복님 하는 건가요? 오빠 인스타 안 하시나요? 사진 줍줍 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나랑 만나면 되잖아. 아, 안 먹어. 너, 아, 하나 먹어도 되냐? 하나 되냐? 아, 내가 너무 넣을 거 빼서 먹어. 아, 그럼 맥너겟 다섯 개랑 교환? 다섯 개요? 몇개 샀어? 여섯 개예요. 아, 왜열 개짜리 안 샀어? 맥너겟 열개 아니, 사라니까. 형이 여섯 개 사라 그랬어요. 열개 사라 형이 그랬어! 말 적어가 말 바꿔서 처음에 열개 사라 그랬어! 열 개가 4,500원짜리인데 왜 맥너겟 열개안 여섯 개 사라 샀어? 그랬어요, 형이. 나 들어보세요. 형이 제일 처음에 에이! 맥너겟 두 개랑 교환. 교환. 아, 이거 빼줘. 그거 아니까 빼줘, 하나. 교환. 맥너겟 10개 샀으면 5개랑 바꿀라 그랬는데. 아, 그럼 제 까비. 실수네요. 저희 불찰이었어요. 어, 까비. 이거 다시 보기 자를게요. 이거. 왜? 이거 송출되면 저항받습니다, 형님. 왜? 왜? 왜 괜히 맥윙 뺏겨갖고 지금 나한테 화풀이야?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다시 보기를 왜 잘라? 형이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방금 내가 맥너기 10개짜리 사오라 그랬잖아! 얘기했던 게 그게 좀 그죠. 비호감이었다고? 비호감에다가 이제 사람들 눈살 찌푸려지죠. 다 재밌다는데? 예? 다 재밌다 그랬잖아.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형이. 나 10개 사오라 했단 말이야. 아, 진짜라. 진짜야.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나 봐요. 그것 때문에 형이 제일 처음에는 감자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맥너겟으로. 응. 좀 바꾸고 나서 맥너겟 6조각 합쳐가지고 10개인 줄 알았어요. 맥너겟 4개 덜 사와서 6천 원로.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극심한 고통 마렵다. 표독스러운 새끼. 아, 머리 좀 감아야 되는데. 재밌는 비호감 색이 비호감인데 재밌는 색이 그럴 이유가 수가 안 끼신 없다. 거예요, 도전한 느낌. 어? 이거 켜볼게요. 이거 안 끼는 거 같은데. 냅둬 그냥. 켜볼게요, 아까. 키지 마. 어때요? 키지 마. 음식이 잘안 보여가지고요.
오케이 하면 고추님 볼 수 있죠. 맛있다. 칠리 소스에 찍어 먹어도 돼. 스위트 칠리 소스. 코스형 죽에 비해서 햄버거는 조금 드시네요. 스위트 칠리 소스 이거 진짜 맛있다. 막 맥도날드 진짜 짱 아니에요? 아니 롯데리아는 뭐 아 진짜 롯데리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같은 느낌으로 사잖아요. 3만 원 넘어요. 아니 맛있어. 맛있는데 왜 비싸냐고. 왜 맥도날드보다 더 비싸게 파냐고. 내 말은 지들 맘이라고? 난 몰랐지. 우리들 마음인 줄 알았지. 와 천박한 새끼 봐. 저 병신 새끼. 천박한 채팅을 치는 새끼들은 닉네임도 천박하네. 애미 만지기가 맛있지. 맘스터치를 약간 어? 맘스터치를 번역한 거야? 니식대로? 병신 같은 새끼야? 재미도 없는데 낮방송에서 신성한 낮방송에서 병신 새끼야 그런 채팅 치고 싶니 너는? 어? 애미 만지기래. 등신 같은 새끼. 저 새끼 강퇴해버려. 천박한 채팅 치지 마. 닉네임 족같아. 저 코트 배 항정살이래. 닉네임은 좀 웃겼어. 근데 채팅이 너무 더럽지 않냐? 뭐냐 애미 만지기가. 애미 만지기 뭐야. 빅맥 진짜 근본 중에 쌉 근본. 나 이제 절대 롯데리 안 먹을 거야. 너무 비싸. 불고기 버거 단품 4,500원 실화냐고. 불고기 보고 단품 먹느니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 먹겠다. 고집만 먹겠다. 고집만. 콜라 제로 콜라인가요? 몰라. 맛보고 맞출 수 있어. 불고기 보고 그 조그만 게 단품이 4,500원이라니까. 나 진짜 그거 보고 나서 진짜 정냄이 개 떨어지더라. 알았어 그만 롯데리아 디스하라고? 싫어 싫어. 롯데리아 망해라. 롯데리아 망해라. 고소들어 어떻게 해요? 고소해. 네? 고소해. 고소하라 그래. 아니 그 롯데리아 망하라는 게 뭔 고소를 해? 팩트를 얘기한 건데? 팩트잖아. 불고기 버거 단품이 4,500원짜리가 말이 되냐고. 팩트긴 한데 그 사실 적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소하면 나야 좋아. 롯데리한테 롯데리한테 고소당했습니다. 저 고개 숙인 썸네일 찍어서 올리면은 얼마나 좋아. 상대는 기업인데. 상대는 기업이라고? 예. 뭐 뒤질래? 아까 자꾸 뭐 자꾸 뺀질거리냐? 어? 제 직업이 뭡니까? 아 진짜 고소가 두려운 거야? 롯데리한테 고소당할까봐? 고소가 두려운 게 아니라 형님의 안위가 해가 끼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 방제 바꿀게.
와 저거 먹는 사람은 소금과자 평생. 맥도날드 아니 빅맥 먹는데 빅맥 포장지 옆에 딱 이렇게 버거 모양 잡아주는 거 거기에 체다 치즈가 이만큼 묻어 있어. 그거 이빨로 긁어 먹어야 안 먹어요. 진짜 다들 너무 가식적이야. 안 먹는데 이걸 못 참 이걸 참는다고? 아 너무 가식적인 사람들이다. 나빵 시청자들은 다 가식적인 사람들이구나. 난 못 참아. 어 빅맥은 진짜 빅맥 참깨빵 이게 참 좋더라. 양상추도 되게 많이 넣어준 거 봐. 역시 맥도날드야. 빅맥 맥윙 먹을만하네. 맥윙 이거 시즌 판매예요? 진짜? 겨울에는 안 팔아요? 칠리소스 이거 맛있네. 돼지 시켜 살 좀 빼. 좋다. 레알로다가 남자답게 먹는다 먹자. 빅맥 진짜 맛있다. 빅맥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머리 왜 묶었어? 선 넘네. 머리띠가 없어서.
이상하게 너무 웃겨서요. 죽어라, 나 자극시키려고 뭐 그만 처먹어라. 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그냥 입에 들어가니까 행복해갖고 나만 행복해 여기서. 그게 웃기더라고요. 예. 채팅창 화내는 게 존나 웃기네. 보물상에서 몸무게 재는 용이 내내 하고 먹네 귀여워. 웃긴 게 왜 내가 먹는데 열받아해? 그게 어이가 없어. 왜 내가 먹는 게 열받아요? 내가 뭐 했다고? 오빠는 당신도 보고 하세요? 나? 요즘 더워가지고 밖에 안 나가죠. 집에 있어요 그냥. 왜요? 궁금해요? 고마워요. 아니 아니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 지금 다들. 뭐 했다고 내가. 나 그냥 먹잖아.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맛있나 보다, 맛있으세요? 많이 드세요 코트님. 복스럽게 먹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이러면 되는데 얼굴 발로 차고 싶다. 안경 보시고 싶다. 키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그냥 딱 네 글자. 개자식아. 작년 걸린 것 같아서 설사 못하게 하더니 또 분하게 쳐먹네. 위장이 불쌍하다.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만 웃겨 그만 웃겨. 야 이 개자식아. 돼지가 너무 먹어대니까 그러죠. 꿀꿀 오빠. 오은영 마렵네는 뭐야? 오은영 마렵네. 너무 웃겨요.
역시 근본 중에 근본 맥도날드. 세계 인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가격이 적절하다는 거. 진짜 사람이 믿다 댄서기 대가리야. 네. 그냥 오늘부로 제가 임명할게요. 버거 프랜차이즈 유일신 바로 맥도날드. 평소 그대로인데 시발. 네. 유일 근본 기업 유일신은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맛을 떠나서 롯데리아 가격 진짜 싸가지 없어요. 녹음기 한 번 더 틀게요. 어떻게 불고기 버거 단품 하나가 4,500원일 수 있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가격이면요, CU에서 차라리 도시락을 하나 먹겠어요. 그 조그맣고 말랑말랑한 그 불고기 버거 하나가 단품이 어떻게 4,500원이에요? 미친 거죠. 에이. 아니 꼬우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 먹고 있잖아요. 이거 뭐야?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Fucking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Fucking holy shit.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생추면. 와. 솔직히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 탈 쓴 되지 않아. 롯데리아에서 얘 대항마가 뭔지 알죠? 핫크리스피 버거. 소신 발언하자면 핫크리스피 버거가 세 배는 더 맛있네요. 맥도날드에도 크리스피 뭐 있을걸요?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하니? 맥도날드도 있어요. 크리스피 치킨 버거. 아 그럼 얘는 아 그래? 네. 크리스피 치킨 버거가 따로 있고 맥스파이시의 상하이 버거가 따로 있는 거야? 네. 그 둘의 차이는 닭고기 부위인가 보네? 안 먹어봤어요. 야 너무 뻑뻑한데? 너무 뻑뻑해. 치킨 패티 너무 뻑뻑해. 아 이거 해봤는데 조심 발언할게요. 그냥 좀 처먹어주세요. 아 뻑뻑해. 요즘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뻑뻑해. 바로 롯데리아 시켜줄게.
개자식아. 나도 왜 화난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나 기분 좋은데. 왜 화났어요, 다들? 잘 모르겠어요. 네, 이상형. 몬스터님, 그러면 정식으로 저한테 오조리 햄버거 두 개 먹으면 감옥 가는데 데이트 신청하세요. 저는 용기 없는 여자 요즘 별로더라고요. 나는 무슨 일을 하며, 나는 몇 살이고, 나는 어디에 살며, 내가 왜 좋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먹방 2시간 하고 또 게임 깔짝하고 마무리 오늘 루트 도태고 싶다. 건방지다, 랄깍이라는 친구. 너 죽일까 내가? 응? 건방진 자식. 그러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제 카톡은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보내주시면 돼요. 사실적 시간 폐죄다 랄깍이야. 네,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보내세요. 랄프가 확인을 하고 저한테 보내줄 거예요. 아! 사진 잊지 마세요. 무조건 사진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보다 사진 보내세요. 네, 네, 맞아요. 물놀이 사진은 뭐야? 그래도 먹을 걸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놓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회수하자.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이렇게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되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30분 대기, 오시로 새벽 45시까지 어거지로 똥 싸고 밥 처먹으며 시간 끌기, 그 후 약발방 똥겜 1시간 30분 끝. 못생겼네 팬값 저 새끼 블랙해. 병신같은 새끼. 너는 오늘 기어이 넘어야 되지 않는 그 선을 넘었네. 병신같은 새끼. 한심한 새끼. 코트형, 그 전에 이잉이라는 여자 팬은 졸업당했나요? 요즘 안 보이네요. 이인이 지금도 연락해. 잘 지내냐고. 연락한다니까 진짜로. 오빠 잘 지내요? 그래 이인아, 저 갈비집 왔어요. 맛있죠? 맛있겠죠? 오빠 왜 갈비 안 사주세요? 그래, 나중에 정모할 때 기회가 되면 꼭 와라. 갈비 사줄게. 그 정도? 킬러그램님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아, 배불러. 배부르네요. 컵라면은 조그만 진라면, 진라면 매운맛 작은 컵 마렵다. 하나 끓일까요, 컵라면? 라면 한 개 끓여갖고 나눠 먹을래? 그거 괜찮지. 어, 하나 끓여서 나눠 먹자. 나 진짜 한 젓가락이면 돼. 진짜로 한 젓가락이면 돼. 딱 한 젓가락.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젓가락. 야, 랄프야. 예? 그 아까 채팅창에 있던 그 여자애한테 카톡 안 왔어? 얼굴 되게 궁금하네. 왔어? 안 왔습니다. 아니 그거 그 저기로 보내라 그랬어.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아, 풀친이야? 어. 봅니다.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보내라 그랬어. 풀친도 알람이 돼 있습니다. 어. 어, 문스타입니다. 아, 왔네요. 1분 전에 왔습니다. 아, 1분 전에? 네. 봐봐, 얼굴 나와? 어이 부산 이 벌써 그냥 그 카톡으로 보내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풀친은 보세요. 얼굴을 못 눌러요 이거를. 볼 수가 없어. 이 봐야 돼요. 돋보기로. 카카오톡 코트코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AT COAT입니다. 여러분 수면욕 식욕 성욕 패턴입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로 보내세요.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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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T로 보내세요. 예, 제 방송용 폰이에요, 이거는.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는요. 랄프 거 랄프한테 가는 플러스. 왔어요, 왔어요. 사진 왔어? 예. 김수아 씨는 왜 왼쪽이래, 왼쪽. 왼쪽. 아, 약간 그 누구 닮았어? 아, 그 여자 BJ 중에 릴카 닮았네. 맞지? 예? 릴카 닮았다. 이제 솔직히 약간 느낌 있지 않아? 릴카 님 닮았잖아. 아니야? 아, 왼쪽이래잖아. 왼쪽 여자. 입술 내민 이 여자. 예. 좀 약간 육지담 씨 닮았는데. 육지담 닮았다고? 저게 수지본. 둘 중에 한 명은 구라를 치고 있다. 근데 당장은 제가 만나 뵙기가 좀 그렇긴 해. 왜냐면 어떻게 한 사람 얼굴에 그 둘이 같이 공존해?
왜냐면 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요즘 막 식욕이 폭발해갖고 예, 한 5kg 정도 빼고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컷 아니에요 진짜로. 네, 제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살 조금만 빼고 만나요. 네. 구라가 아니라 저 전살찐 남자가 이상형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구라가 아니라 제가 방송 시작할 때 113kg였는데 지금 5kg 쪘으면은 몇 kg겠어요? 118kg예요. 저 제 몸무게 재보고 뒤 5kg는 빼도 티 안 날 것 같아요, 코트 형. 네. 저 지금 118kg 됐어요. 살 존나 쪘어 지금. 정신 차리세요. 살 존나 쪘어. 바이크 안 타고 나서부터 살이 미친 듯이 쪘어. 살 너무 많이 쪘어. 지금 큰일 났어요. 다이어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몬스타님, 저도 살 쪄서 같이 빼고 만나요. 그래도 라면은 먹을 거 후야 만나게 끓여라. 어 근데 진짜 이쁜데? 이쁘세요. 아니 근데 사진빨 어 근데 이쁜데? 아니 왜 이렇게 이쁜 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조뚱땡이를 만나요? 나이도 많고 이제 늙은 돼지인데 저 같은 왜 늙대를 만나요? 늙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 이렇게 이쁘시고 사진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왜 좋아요? 아 좀 이해가 안 가네. 저 36이에요 저 나이 많아요. 보시기에는 그냥 방송으로 보시기에는 막 28 같고 그런데 저 나이 많아요. 네. 예? 폐 죽일 사람들이 몇 명 보이네요 채팅창에. 굳이 더러워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 욕심은 안 바래요. 그냥 팬으로 사진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 정도 외모라면 많이 욕심 부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욕심 부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자고 하기에는 너무 이쁘신데요. 욕심 좀 많이 부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 진성 꽃박이 먹어달래요 씨발. 미친 새끼인가? 또라이 새끼 아니야? 미친 새끼네. 김수아씨는 갑자기 몬스타님이 저한테 관심 보이니까 갑자기 저도 보내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관심 가지시는데 김수아 씨는 네. 그것보다 정모 때 실물 한번 보고 싶다고. 아, 김수아 씨는 그냥 딱 팬으로서 그거구나. 몬스타님은 조금 더 팬보다 좀 더 나아간 거고 팬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게 좀 있구나. 이게 제 본폰이고요. 이게 제 방송폰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 사시는 곳이랑 나이랑 키랑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뭐 솔직히 방송 중에 카톡 보내고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아, 면접이라면 면접이죠. 네. 아, 몸무게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강서구 살고 있고 29살이고 키는 163이요. 일단 라면 먹으면서 얘기 좀 하시죠. 예. 상 들고 올게요. 이거 라면 하나야? 예. 아니 아니. 단계 단계. 야, 형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단계예요, 단계. 랄프야, 너 좀 더 먹어. 자. 아, 배불러요. 야, 이거 하나를 어떻게 다 먹어 내가? 반개라니까요? 반개가 이렇게 많아? 에이, 아닌 거 같은데. 면 하나 나한테 다 때려 넣었네, 맞지? 아니 저기 있어요 면. 진짜? 좀 더 먹으면. 자자자자. 그 정도 드셔야죠. 이 두 젓가락이 뭐 없어져요. 진짜야? 네, 반개. 김치 좀 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우, 나비 언니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저 진짜 수분크림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피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수분크림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코순이들이 되게 착한 것 같아. 다 보면은 코빡이들이 악마들이 많고. 동영상을 보였다고 저한테? 진짜요? 제가 먹고 확인해 볼게요. 라면은 진짜 랄프가 되게 달거린다니까. 아, 쫄깃쫄깃하네. 랄보야, 햇반 하나 대표와라. 아, 그 정도 못 먹어요. 진짜 지금 너무 배불러요.
끝. 잘 먹었어요. 주작 하지 마세요. 햄버거 두 개 안 먹었고요. 햄버거 한 개 반 먹었고요. 맥너겟 10개 아니고요. 맥너겟 3개고요. 맥윙 하나고요. 감자튀김 다 먹지 않았고요. 감자튀김 30% 먹었고요. 콜라 3분의 2 먹었고요. 라면 반 개 먹었습니다. 주작 하지 마세요. 큰 차이가 있죠. 맥너겟 10개랑 맥너겟 3개랑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성인 남자 한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얄밉지 랄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왜 무참하니? 어? 면이 있으면은 아 그러네요. 맥너겟 다섯 개가 아니라 맥너겟 여섯 개였으니까 맥너겟 여섯 개에서 랄프 두 개 주고 네 개가 남았죠. 맥너겟. 그러니까 저는 맥너겟 세 개 먹은 게 아니라 네 개 먹었네요. 예. 정확하게 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먹었네요. 맥너겟 후식을 말씀하셔야겠어요? 예? 아 그리고 몬스타님 강서구 사시면 저랑 존나 가까운 거예요. 서부간선도로만 뚫으면은 청라로 바로 오실 수 있는데 진심이세요? 그러면은 저 내일이랑 내일모레 휴방하는데 영화 보실래요? 저 그거 보고 싶은데 그 뭐냐 그거 헤어질 결심 보고 싶은데 집착 존나 한다고? 뭘 집착을 해요? 볼게요. 동영상 어디 갔어요? 형님 이제 방송하시죠? 아니 방송할게 잠깐만. 진짜 뭔가 나 지금 이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어 너무 이쁜데? 아 이렇게 이쁘신 분이 저한테 왜 지웠어요? 부끄러워서 영상 지웠다고?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어? 왔다! 왔어 왔어. 잘 봤습니다. 아니 뭘 샤워야. 샤워 아니고 그냥 얼굴에다가 그 필터인데 얼굴에다가 그 저 투명색 그 젤리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냥 괜히 주접 떠는 영상 있잖아요. 영상 이렇게 핸드폰 동영상 촬영 눌러놓고 예 스노우 필터 씌운 다음에 이지랄한 거 있더라고요. 그걸 영상을 보내셨더라고요. 왜 보내셨어요? 네. 몬스타님 방송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갸링아 너가 방송 방해하는 것 같은데? 저 여성분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라.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이렇게 할게요. 그 게임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게임 방송. 야무지게. 어제 제가 방송을 좀 성실하게 못 했어요.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게임 방송으로 좀 채우기 위해서 오늘 낮방송 킨 거고요. 먹방하고 낮방송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폴가이즈 거야? 폴가이즈? 또? 랄프야. 예? 그 저거를 갖다 주라. 그냥 안방에서. 어떤 거야? 효자손. 효제손. 자, 공포 게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할 만한 게임 있으면 하겠지만 공포 게임은 준비가 안 돼. 공포 게임 신작 나온 거 있음 평도 좋고 방송하기 딱 좋아. 형한 가보자. 아, 그래 카페에다 좀 올려 줄 수 있겠어? 뒤공 펀치야? 카페에다 좀 올려 줄래? 공포 게임 내 준다며 공포 게임 내 줄 거야? 기대해도 좋다 했는데. 카페에다 좀 올려줘. 지금 뭐 핫한 공포게임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아, 배불러. 코트님 진짜 몸 만들고 방송 다시 하면 안 되냐고. 전성결과. 제가 살을 빼면은 외모가 여기서 포텐이 터져요. 구라가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귀엽고 매력 있는데 살 빼갖고 몸 만들면은 헛바람 들걸요? 예. 거의 진짜 늦바람 들고 헛바람 들어갖고 방송도 성실하게 안 할 것 같고. 예. 좀.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살 안 빼고 있어요. 네. 모르셨죠? 게임 추천 게시판 기억이요. 예. 들어가 볼게요. 게임 추천 게시판. 예. 아, 제가 최근보다 잘생긴 건 팩트죠. 예, 제가 최근보다 훨씬 잘생겼죠. 예.